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99초 포토샵 99PS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컨텐츠 어웨어 필 기능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이미지를 지워볼게요. 우선 제일 쉬운 첫 번째 단계, 저기 절벽 옆 사람 보이시죠? 한번 지워볼게요. 왼쪽 툴 메뉴에서 세 번째인 라쏘 툴, 물감이 툴을 선택해 주시고 대충 사람 주위를 그려주세요. 그럼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다음 메뉴에서 Edit Content Aware Fill이라고 있어요. 클릭. 그러면 자기가 주변의 이미지를 알아서 인식해 버리거든요. 여기서는 연두색 부분이죠. 이걸 Sampling Area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 보기와 같이 감쪽같이 사람을 없애버렸죠. 100% 만족은 못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대해도 잘 알아차리기 어려운 파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딱히 세팅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OK 눌러줄게요. 레벨 2, 사람이랑 물줄기 지워볼게요. 역시 라쏘 툴로 그린 다음에 컨텐츠 어웨어 필로 미리 보기 하면 뭔가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지금 연두색 샘플링 에어가 사진 전체를 다 덮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뒤쪽에 관련 없는 풀들을 지우고 그 관련 창에서 필 세팅에 컬러 어댑테이션 등의 그 옵션들을 조절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선 none이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색깔 대비가 명확하지 않은 빈티지나 필름 사진들이 가장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건 컨텐츠 어웨어 필만으로는 지우기가 한계가 있고 다음 시간 또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그때 함께 설명할게요. 오늘 첫 번째 99PS였던 컨텐츠 어웨어 필이라는 주제로 튜토리얼 진행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궁금하실 때 언제든지 빠르게 스킬 찾아보시라고 짧은 99초로 준비했었는데 99초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를 좋아해 주신다면,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